프로포폴 관련 공판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화요일 여배우 3인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역시 이승연, 장미인의 박수현 씨 측과 검찰의 첨예한 대립은 계속됐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지난 공판에서 카복시 차트의 오류를 인정하며 박시현 씨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를 148회에서 126회로 공소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박시현 씨가 다녔던 피부과의 원장인 사망한 김모 씨가 진로 기록부의 내용을 다르게 기재한 것은 박시현 씨의 프로포폴 의존성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박시현 씨 측은 프로포폴 중독이었던 김 원장이 자신이 투약한 내용을 다른 환자에게 전가하기도 했다며 박시현 씨는 결혼 후 임신을 위해 수면 마취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해당 병원에 근무했던 피부관리사 A씨와 B씨가 증인으로 출두했는데요. 검찰 측은 진료기록부와 진료기록 수첩의 내용이 다른 점에 초점을 맞춰 어느 것에 더 신빙성을 둘 수 있는지에 대해 증인신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재판에서도 이 진료 기록용 수첩이 사실이냐,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양측이 상당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근데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이 간호조무사들은 한결같이 진료 기록용 수첩은 사실과 다를 바 없다. 실제로 시술이 이루어졌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진료 기록 수첩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런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증언 후 여배우 3인의 변호인 측은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증거의 기록들이 맞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반대로 이 변호인 측은 그렇지 않다. 진료기록부, 원장과 담당 의사가 적은 진료기록 차트가 정확한 것이고 간호조무사들 혹은 뭐 피부관리사 등이 적시한 메모지 형식의 기록, 예약기록, 그리고 진료기록 수첩에는 실제와 달리 다른 시술이 적시될 수가 있고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실제와 일치한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해서 피고인들을 기소하는 것은 맞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는 반론을 펴고 있는 것 같은 말입니다. 공판이 끝난 후 이승연 씨와 장미인의 씨는 기나긴 법정 싸움에 지친 듯 묵묵히 법정을 떠났습니다. 현재 임신 7개월째인 박시현 씨는 재판에는 참석했지만 이날 역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돌아갔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16살 연하의 남자친구와의 열애를 당당히 공개했던 배우 김지수 씨가 최근 연인과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별한 것 같고요. 두 분이 장거리 연애를 하고 계셨거든요. 자주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차이가 소원해지면서 결별의 수순을 밟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씨의 소속사 측은 두 사람이 열애 사실이 공개된 후 부담스러워하기도 했고 캐나다 출신의 남자친구와 장거리 연애를 하다 보니 서로 소원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이차를 극복한 두 사람의 사랑을 축하하고 응원했던 누리꾼들은 결별 소식에 안타까워했습니다. 자, 1년 4개월의 연애를 끝낸 두 사람. 자, 현재 김지수 씨는 마음을 다독이며 향후 연기 활동에만 집중하기 위해 차기작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배우 송혜교 씨가 근거 없는 루머와 악플러에 대해 법적인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초 허위 사실을 유포한 누리꾼 41명을 고소한 것인데요. 이 중 혐의가 밝혀진 24명이 벌금 100만 원 이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2011년도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송혜교 씨가 뭐 모 정치인과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어떤 그 관계에 있다라는 그런 이 사실 무근의 그런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려온 네티즌들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뭐 한 20, 30대 회사원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뭐 그 중에는 뭐 의사 같은 그런 전문직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약간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이런 루머에 상처받으면서도 뚜렷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
송혜교 씨 역시 침묵과 경고로 대처했었는데요. 죽고 싶어하는 여자를 만났다. 여러 차례